안녕하세요. YRC 뉴스입니다.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나가고 계신데요. 23년 전체 하나님의 선교 일정이 공개됐습니다. 3월 뉴질랜드에 이어 4월에는 23 예원 선교대회로 인도받습니다. 5월은 영국, 6월은 필리핀 마카티, 7월은 인도네시아, 9월은 필리핀 팔라완, 10월은 이스라엘 성지 순례로 인도받으며 11월은 일본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모두 기도로 함께 선교를 준비해요. 콜롬비아 선교 캠프에 이어 3월의 선교지는 바로 뉴질랜드입니다. 2011년 파송되신 오미경 선교사님이 흩어진 제자들과 함께 뉴질랜드 플랫폼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뉴질랜드 선교 현장 함께 보시죠. 뉴질랜드는 19세기 교회 선교회를 통해 호주를 거쳐 복음이 전파된 나라입니다. 19세기부터 지금까지 기독교의 역사는 이어져 오고 있지만 뉴질랜드의 기독교의 현실은 심각합니다. 뉴질랜드 국민의 50% 이상이 기독교라고 하지만 그 속엔 여러 종파가 섞여 있고 그들 중 대부분은 명목상 신자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은 4% 내외이며 그마저도 노년층이 대다수인 실정입니다. 젊은 층은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 거의 없으며 명목상 기독교일 뿐이라 교회는 부활절, 크리스마스, 결혼식이나 장례식 때만 가는 곳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질랜드는 1993년 차별금지법의 통과로 인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미 1986년 제정된 동성애 합법화로 인해 동성애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나라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평화로운 나라, 다양한 인종이 함께 지내는 나라로 인식되지만 정작 영적인 현실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마약, 자살 등의 영적, 사회적 문제들은 심각합니다. 이렇듯 뉴질랜드는 겉으로는 선진국으로 보이나 영적 사실과 절대 복음을 놓쳤기에 영적으로 황폐한 현장입니다. 그런 뉴질랜드 현장에 오미경 선교사님과 뉴질랜드 오클랜드 예원교회가 이 땅의 영적 망대가 되어 그리스도 빛을 비추고 있으며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원단 말씀을 붙잡고 선교 원년 237 망대 운동 두 번째 뉴질랜드 오클랜드 캠프가 3월 21일부터 3월 30일 진행됩니다. 오클랜드를 포함한 500만 명의 뉴질랜드 땅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캠프에 오직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는 캠프가 될 것입니다. 이번 캠프는 현장을 보며 다가올 미래 재앙을 막고 현장에 복음의 불씨를 다시 지피는 캠프가 될 것입니다. 레네트들 안녕하세요. 선교 원년을 맞아서 이번에는 237 두 번째 망대를 세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 캠프 팀장 나영 목사입니다. 이번 캠프는 대학부 레네트들과 중직자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현재인들을 초대하는 K-페스티벌을 준비하였습니다. K-팝 또 K-푸드, 버스킹 등을 통하여서 현지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이들을 초대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축복의 캠프입니다. 이 현장에 우리 렘넌트들을 초대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같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주시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차세대 선교사로 미래를 책임지고 세계를 살리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자라날 줄 믿습니다. 이번 캠프 목사님과 또 우리 캠프팀 또 모든 32명의 캠프팀들을 위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응원해 주시고 보내는 선교사로 함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함께 기도하는 귀한 축복의 주역들이 되어줘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캠프 통해 기업을 캠프 현장에 남기고 기업을 얻고 돌아오는 원단 말씀 성취가 되도록 예원의 렘넌트들의 보내는 선교사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한 마음으로 선교를 두고 기도하는 렘넌트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 함께 선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신 줄 믿습니다.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는 원단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237을 두고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성취시키고 나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달에도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될 성취될 선교지를 꼭꼭 담아올게요. 지금까지 YRC 뉴스였습니다.